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도 자,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여기는 강화상 인가로 봅니다. 총회 의결은요. 공법상 합동 행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 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속적 행정 계획이 돼요. 구속적 행정 계획은 행정 계획 파트에서 배웠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죠. 나중에 예 자체를 다툴 때는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이겠지만 합동행위 자체를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견해 다툼은 있지만 판례는 강화상 인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다투는 방법과 관련해서 인가 전에는 공법상 합동행위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인가 후에는 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항고 소송으로 다툰다. 항고 소송 앞에 써놨네요. 자, 시험에서 나온 거니까 기억하십니다.